안녕하세요. 오늘 3.68%의 하락 흐름을 보이면서 마감된 키네마스와 함께 살펴볼 AP 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 팀장입니다. 코드번호 139670이고요. 7월 27일 4시 22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모바일 동영상 편집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작년 안에 뭐 코로나 사태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집에 머무는 시간들이 길어졌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동영상, 모바일, 동영상, 이런 이제 편집 어플의 이제 뭐 사용자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급증해 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도 좀 있었고, 이 회사가 전 세계 영상 편집 앱 시장에서 2위 업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바탕으로 좀 매각이나 이런 부분들을 작년에 좀 추진을 했었던 부분인데, 이 상승의 그런 이제 매각에 대한 어떤 기대감적인 요소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큰 폭의 상승을 보였죠. 근데 좀 아쉽게 이게 이제 매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불발이 됐어요. 네, 불발이 되면서 뭐 저만가도 가고 올라갔던 거 다 토해냈는데, 최근에 다시 매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살아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당시에 뭐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업체들이 뭐 인수한다 이런 소식이 있었거든요. 틱톡이나 뭐 이런 쪽에서 이제 뭐 키네마스터를 인수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단은 뭐 그게 이제 불발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저만가 맞고 계속 흘러내리다가 다시 좀 매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되살아나면서 최근에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특징적인 건 거래량인데요. 이전에 이런 은봉의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는 엄청난 이제 매수세의 거래량이 들어왔다라는 부분들이 좀 특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사실 뭐 엊그제 뭐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사실 뭐 이 종목이 실적으로 가는 종목은 아니죠. 예, 실적 모멘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매각 이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 장기적인 어떤 성장성, 이런 부분들의 포인트를 맞춰서 지금 움직이는 종목이고, 강한 이런 이제 매수세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이슈에 맞춰서 움직이는 종목이지 어떤 실적적인 부분에서 반응을 보이는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락이 전강 후약이에요. 오늘 장 초반에 5%의 상승 흐름들을 보이다가 후반에 밀렸거든요. 근데 이게 뭐 특별한 악재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밀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장 초반에는 강하게 움직였지만 오후에 밀렸는데, 이 부분들에서 어떤 강력한 음봉의 거래량이 막 터지면서 발생한 건 없어요. 앞서서 이렇게 매수세나 이런 것들이 강하게 들어온 건 보이죠. 근데 오늘의 하락폭이 좀 크긴 했지만 음봉에서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앞선 이런 이제 매수 거래량에 비교해서 봤을 때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하락은 뭐 시장의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었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단기적으로 지금 키네마스터의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5일선 밑에서 하향 곡선을 타고 있잖아요. 5일선 밑에서 타고 있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흐름들인 것 같아요. 5일선 밑에서 이렇게 좀 흘러내려가는 가운데 반등을 주더라도 5일선에서 좀 저항을 받는 그런 이제 모습인 것 같고, 단순한 뭐 이런 시장 하락에 따른 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바닥을 또 찾으면 자연스럽게 또 딛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전에 보면 이렇게 이제 그 공간이 있어요. 예, 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겠죠. 저게 이제 하락갭이라고 하는데, 하락갭에서는 거래가 아예 안 됐기 때문에 저 공간이 비어 있어요. 보편적으로. 예, 비어 있죠. 그러니까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추후에 딛고 올라설 때 이 구간을 올라서기가 결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래 여기 없어요. 매물 부담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갈 수 있습니다. 딛고 이 갭을 빵꾸를 메운다 그러는데, 이 빵꾸를 또 메워주러 갈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결국에 여기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모멘텀은 뭐겠어요? 매각이에요. 매각 기대감인 겁니다. 매각이 누구한테 되느냐 그건 중요치 않아요. 매각이 될 것 같은 냄새만 풍겨주면 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보면 뭐 매각이 돼서 갔습니까? 될 것 같다에 가는 거지.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 매각이 돼서 갑니까? 될 것 같다에 가는 거거든요. 기대감이 먼저 주가에 선작용된다라는 거죠. 즉 매각에 대한 누가 사가던 그런 거는 중요치는 않지만, 그래도 메이저에서 산다 이런 식의 또 뉴스가 나오면 당연히 좋겠죠. 그런 이제 기대감만 자꾸 심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 기대감 속에서 이제 꿈을 먹고 점진적인 상승폭을 키워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제 쭉 밀렸다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변동성을 좀 가지면서 위아래 위아래에 이런 이제 하나의 좀 박스권을 좀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아래로는 제가 지난번 24,000원이라고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 위로는 한 3만원대라고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이 구간에서의 어떤 이런 하나의 박스권을 좀 그려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하락이 좀 크게 좀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은 하락은 결국에 바닥을 좀 어느 정도 확인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회복이 됩니다. 워낙에 또 이 종목이 끼도 많고 그 다음에 뭐 매각이라고 하는 이런 모멘텀도 살아있고 수급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에 언제 올라가느냐의 문제인 것 뿐인 것 같고요. 어디서 저점을 찍느냐의 문제인 것일 뿐이지 이 흐름들 속에서 뭐 매각 이슈가 뭐 잘못되지만 않는다면 다시 주가가 빡갈 일은 없을 것 같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하락은 단순한 좀 조정 정도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내려오게 됐을 때 제가 24,000원 얘기했던 것 같은데 2만 조금 더 높여볼까요? 24,500원이나 뭐 이런 자리에서의 어느 정도 좀 지지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얼마 뭐 차이는 안 나지만 위로는 3만원대 정도에서의 이런 이제 흐름들 단기 박스권에서 힘을 좀 모아가는 과정들이 당분간 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매물 소화가 마무리가 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또 방향성 매각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작용이 됐을 때 방향성을 위로 가져가면서 이 4만원대 2차 저항대 지금으로서 1차 저항대는 3만원이고 2차 저항대는 39,300원이니까 거의 4만원대라고 보면 되겠죠. 4만원대 정도까지도 점진적으로 이제 목표치나 이런 부분들 이후에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서 충분히 목표치나 이런 부분들을 높여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키네마스터의 주가의 흐름들을 보면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었던 게 DPC의 흐름과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DPC도 방탄소년단 관련주로 갔다가 두들겨 맞은 다음에 여기서 상한가 포함해서 오르락내려 오르락내려 하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이때 그랩 상장 관련 이슈였거든요. 이걸로 다시 올라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키네마스터하고는 또 재료적인 부분에서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결국에 매각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는 한은 주가는 다시금 또 긍정적으로 주가에 작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현재로서는 이제 하락 이후에 다시금 또 올라서는 가운데 이런 구간에서의 하나의 좀 매물 소화나 이런 과정들을 하나하나 좀 거쳐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또 이런 과정들을 거침으로 인해서 이 구간에서의 탄탄한 그런 이제 지지 라인을 또 확보하고 올라서게 된다면 굉장히 또 탄력 있는 모습들 연속적으로 또 가져갈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작은 박스권 안에서 어느 정도 흐름들을 이렇게 좀 변동성을 가져가면서 등락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좀 주고 있는 부분들이고 한 24,000원, 500원 뭐 이런 자리면은 조금 이제 지지나 이런 것들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또 올라갈 때는 역시나 3만원대가 좀 저항이 될 것 같아서 지금 구간에서 뭐 매각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까지는 뭐 정확히 뭐 알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기대감이 있는 한에서는 계속해서 주가가 이 안에서 굉장히 이런 변동성을 강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오히려 조정이 또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24,000원 정도에서 24,500원 정도 그냥 24,000원 할게요. 이거 뭐 500원 짜리 그 띄고 그냥 24,000원 부근 위로는 3만원 딱 요 안에서 이렇게 좀 단기 박스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4,000원대 부근에서는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좀 기대해보고 분할 매수나 이런 부분들의 접근 전략도 한번 세워볼 수 있는 것 같고 반대로 이제 상승이 나왔을 때 오히려 3만원대에서는 단기적으로 현금 확보나 비중 조절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한 그런 이제 박스권 흐름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박스권 3만원대 위로 올라타서 안착을 해야 또 4만원대까지 가는 그런 이제 활로가 모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분간 요 박스권 안에서의 좀 제한적인 움직임이 계속해서 예상이 좀 되는 부분이 생각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강 후약의 흐름 속에서 좀 밀렸는데 오늘의 하락은 장막판에 이 중국 증시가 꼬꾸라져 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제 국내 증시도 좀 영향을 받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통해서 또
자연스럽게 또 조정이 나오는 것 같고, 조정 이후에 모멘텀이 살아있는 만큼, 수급도 살아있는 만큼, 또 자연스러운 반등을 통해서 3만원대 재돌파 시도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또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하락에 뭐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이상 이제 키네마스터 한번 좀 살펴봤고요. 저는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7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이런 시황에 대한 설명에서부터 국내외 이슈들까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9시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통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매일매일 추천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락하게 되면 또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무료 추천 종목 코너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개발한 어플리케이션 테마주 검색기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는데요. 눌러보시게 되면은 국내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테마주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고, 그날 어떤 종목, 어떤 테마가 강세인지를 한눈에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플이기 때문에, 모바일 버전, 그 다음 PC 버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무료 어플이기 때문에 누구나도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테마주 검색기도 많이들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